가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사장님. 제가 출장 가위를 좀 불렀습니다. 출장, 네. 판매도 하시죠, 가위? 네, 판매도 하고요. 근데 지금 가위가 잘안 드는 걸, 잘 드는지 안 드는지는 이제 젖은 화장지를 잘라보면 아는데, 이렇게 앞부분이 잘렸는데도 이만큼이 안 잘린 그렇죠. 거. 이런 경우에, 오래 써갖고. 예, 앞부분이 잘안 잘린 거고, 여기 장가위도 보시면은 똑같이 여기 잘리면은 앞에가, 앞부분이, 끝부분이 잘안 잘리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잘안 잘린 경우. 그리고 이거는 5인치 되는 건데, 5인치 되는 것도 그렇죠. 이렇게 안 잘리죠. 예. 이런 경우는 에이스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가위를 제가 좀 오래 썼는데, 작년인가 갈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좀 요즘에 날카롭지가 않아가지고. 네, 그래서 보통 가위 새 가위를 하시게 되면 그 AS를 꼭 하셔야 되는데 1년에 한 4~5번은 하셔야. 4~5번이라 해야 돼요. 네, 왜냐면은 AS를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부엌칼도 하다 보면 굳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맞아요. 갈고 써야 되는데, 1년 전은 잘 이렇게 날을 세워야 되는데 어느 분들은 날을 제대로 못 살려서 이제 가위를 한번 AS하면 망친다는 그런 생각도 하세요. 저도 예전에 제일 처음에 한 2차는 너무 잘 되더라고요. 다를 때 한번 갈았을 때. 네, 한 3일 후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가위가. 그래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살짝 날만 세웠다든지, 그런 거 같더라고요. 곧 가위를 잘 AS 하려면 여기 가위가 생긴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그 연마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을 똑같이 살려줘야 가위가 제대로 AS가 돼서 오랫동안 또쓸수 있고. 근데 새가위도 보통 1년에 한 4번, 5번 하셔야 된다는 거. 일단은 한번 작업 한번 잘 들어가 주세요. 일단 가위도 보내요. 어우, 분해. 분해하는 것도 봐야죠. 근데 이게 원래 인치가 좀긴 인치였거든요. 네네네. 아, 이게요? 네네. 하도 오래 써가지고. 근데 계속 AS 하다 보면 가위가 네. 얇아지니까 앞이 맞아요. 삐죽해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삐죽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앞부분이 삐죽하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조금 이렇게 잘라주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지금도 짧아져갖고 더 짧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날을 확 갈아버리면 확 네네. 짧아지죠. 근데 네네네. AS를 제대로 하면 그 모양 그대로 살리면서 살짝만 그 모양 그대로 날을 살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다 이렇게 해체한 후에 이제 날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예, 한 잠깐만 그 가는 거좀 보겠습니다. 가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고 한 5년 정도. 일단 좀잘 갈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제가 하기 전에 누가 하셨나? 응? 이거요? 네, 다른 쪽. 작년에 한번 갈았어요. 다른 분한테? 예. 아, 나름 살짝 다른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은. 지침가인데 이런 경우에는 좀 날이 살짝 말려 있어요. 있거든요.
가위는 좀 괜찮나요? 네. 제 가위 괜찮나요? 네네, 가위 뭐 그 좋은 가위 쓰시고 계시죠? 가는 건지 작은 소리? 네, 작은 소리. 나는 딱 꼬투리단 거. 이건 이제 사포, 이건 얇은 건가요? 아, 이제 두 가지. 아, 이제 좀 고운 거 하고 같이 먹었죠. 그래서.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죠, 이게 가위도. 합에 몇 군데가 있죠, 형님? 나 틀려가지고 어떤 날은 없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많은 데도 있고. 근데 저는 사장님네 그 회사 이용하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좀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장님네 회사 이용하면서 되게 좋았어요. 아니지만 바로 오시니까 좀 좋더라고요. 그렇죠. 공장 이제 바뀌면 네. 한 며칠 걸리죠. 그렇죠. 늦게는 한 2주 걸리고. 맞아요. 또 일본 일제 가위도 일본에 가져가야 된다고 하면서 상당히 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제 가위건 우선 가위건 다 예 사면 네. 아 근데 일제 가위 일본 가위 샀을 때 이건 제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일본에 보냅니까? 일본에 보내는 분도 계시고 그건 보낸다고 하니까 보내시겠죠. 근데 저희는 그 일본에 안 보내고 제가 다 예산을 해가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안 보내는 것 같아요. 그건 전 보기에는 진짜 보내는 모르고 저희는 이제 네. 모든 가위를 저희가 다 예산해서 드리니까 하여튼 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내렸을 때 찝히지 않고 다 잘 잘리죠. 기가 막힙니다. 네, 이렇게 잘 잘리고 이것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힙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것도 조그만 거. 어우, 기가 막힙니다. 네. 혹시 사장님,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다른 가위도 가나요? 미용 가위만 전문으로 하시나? 아니, 저희는 미용 가위도 하는데요. 네. 가끔 이렇게 그 부엌카 네. 갈아달라는 아, 그런 해주십니까? 출장 해주십니까? 아, 출장은 안 가고 이제 네, 보내주시면 예. 네. 그냥 이렇게 네. 갈아드리긴 하는데 가끔 이제 미용사분들께서도 이제 부엌칼 좀 갈아달라고 해서 그냥 갈아주신 적도 잘 들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혹시 사장님 그 혹시 그러면 출장 전문이시잖아요. 네. 네네. 어디까지 가능하세요 출장에? 출장이요? 네. 불러주는 데는 다 가긴 한 전국 다요? 전국 뭐 지방까지는 안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와달라고 하면은 아 그래요? 네네. 그럼 이거 보고 계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여기 번호로 연락 주시면 사장님 웬만하면 잘 나간다는 거죠? 아 그렇죠. 뭐 정말 잘해요. 한 자루당 가격이 2만 원. 한 자루당 2만 원씩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잘 가리니까 한번 믿고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장 나와주셔서. 아 예. 감사합니다.